그걸 이렇게 끝까지 자리하시는데 이쪽 건 조금 듬성듬성 이렇게 빠졌어요. 머리카락이. 아무쪼록 우리 저 좋은 공연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서 가수도 유명하지만 중국 북경 아가씨로 유명한 지혜인님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들이 후회하실 겁니다. 2014년도 이런 벽두에 이런 쇼를 넣었을 뭡니까? 네, 아까 예고했던 대로 우리가 KBS 코미디언 중에서 우리 오동과 오동피 두 분이 집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또 배꼽 잡는 그런 무대를 마련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보실까요? 우리 오동 오동피씨. 네. 아, 마이크 안 나와요? 네, 마이크 좀 음악 주세요. 네, 음악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제 음악 커버렸어요. 지금 노래를 해도 싸가지 없이네요. 니 맘대로 가사 바꿔가지고 야야야들아 박수 치거라. 여기 봐라 여기 애들이 어디니 애들이 아이 재밌게 박수만 되는 거야.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 그렇지 여기 계신 여러분 박수 좀 치세요. 존댓말다가 그럼 박수 나오잖아. 어령이 알아서 박수 나와. 박수 치신 분들 제가 이 다음에 죽어서 여자로 태어난다고 한 번씩 공짜로 드리도록 절 안 여기다 대고 반말로 그냥 야야야들아 박수 좀 치거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스프레이가 쌓이겠냐. 무식한 놈아 너가 너무 무식하네. 무식하니까 코미디언 하지 똑똑하면 가수하게 병신아. 너 영어 잘못됐어. 무슨 영어가 잘못됐어. 스프레이가 아니고 그럴 때 스트레스 그러는 거야. 뭐? 스트레스 오케이? 스트레스? 그럼. 알어 새끼. 알면서 너 병신짓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너 이거 안 나가야? 아 스트레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코 좀 빼주세요. 에코 좀. 너가 엉겹결에 처음에 스프레이라 그랬지. 웃기고. 남들은요 코미디언이라서 웃기려고 일로 내. 웃기려고요. 아는 것도 일부러 틀려가면서 하는데 이놈은요 정말 몰라서 틀리는 놈이야. 아니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이놈은 어느 정도 모르냐면요 르카프하고 까르프하고 구분을 못하는 놈이야. 지금 흉모는 데 같이 웃고 있는 거 봐요. 이거 상태가 안 좋은 놈이래. 아 너 영어 잘 쓰는 거야? 너보다 잘하지. 알았어 나보다 영어 잘 되니까 영어 시키도록 한마디 해. 영어? 영어 시켜. 시킨다? 로츠고. 로츠고가 아니고 레츠고. 사투리 배우신다. 영어에 사투리 있어? 아, 미국엔 지방 없냐? 그 영어 시키면 그래. 영어로다가 여기 창립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인사드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다문화 스포츠 협회 창립식 땡큐 베르마. 박수 부탁드립니다. 레슨들이 와. 야, 야, 영어 잘했어. 잘하게 이게 짜고 하는지 다 알아, 이 병신아. 너 그럼 간단하고 영문에서 또. 어디요? 그럼 이태리 말로 인사드린 거야. 이태리 말로. 창립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이대리 간소리 니꼴라레 무라몽고르 스트도르베르 맹고 스카라 소르에 모신 롯데 그루보르미아 따봉. 여기 이태리 말이야? 박수 치신 분, 박수 좀. 박수 치신 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보수도 치신 무조건 5강에 쓰리고요 그냥. 그럼 박수 안 치신 분은 어떻게? 피박스지 독박스지 치면 뻑이지 3점 남은 나가리 확대물이지. 악담하지 말고 외국말 인사하게 또 어디요? 아프리카 우간다 말로 인사드려. 헤이 게스카스카 프레아토 딴따로 두테페리아 꽁까 꽁치. 잘했어 우시야. 너만 알아듣는다 이 비용신. 놀지만 어때? 어디요? 러시아 말로 인사드려. 소련. 소련. 무스키토 에토스키 무스크시 토이토이 시베리아 시키 나쁜 시키 쌍놈무시키. 계속 시키니까 대사가 안 되게 대사가 이제. 일본말은 자신 그 해봐. 이 지방 온방됐어요. 바바리 됐을까? 아지노무도 주가로 삽입됐으네. 스미마셍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요. 오 박수나. 박수 주신 분들 올해 부동산 하시면 땅값이 팍팍 올라서 벼락부자요. 그럼 박수 안 치면 어떡해? 땅 사면 땅 가운데로 8차선 소방도로 그냥 집을 지금. 망했네 망해. 망해. 야 그래 오늘 다문화 아니야. 그렇지. 중국말도 해야 내가. 중국말도 해? 그럼 알았어.
여기 만약에 김씨입니다 이거야. 따꾸. 따꾸가 뭐야? 따꾸 형님. 형님. 따꾸 18루마. 18루마 뭐냐? 식사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알았어. 여기 김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김 따꾸 18루마. 오야 진짜 어우 정말 예, 나이스. 박사님 식사했습니다. 따꾸 18루마. 야 잘한다. 여기 앞에 이 사장님 식사했습니까? 뭐? 이 사장님 식사했습니까? 이따 플러스 바로 저 뒤에 조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니가 이거 니가 아니 행복해 일본말 정력이 좋아야 돼. 정력이 좋아야 돼? 정력이 돼. 아. 일본말은 사실 잘 써? 일본말 아무거나 아무 해보래 그래. 일본말 쉬운 거야 이거. 나는 소년입니다. 나는 소년입니다. 어? 나는 소년입니다. 일본말로 와다시아 소년데스. 아, 쇼렌데스. 일본 말이 좀 쉬워요. 난 소렌입니다. 와다시야 족발이 됐어. 그거 말고 여기 오신 사장님이랑 같이 하는 거야. 아무 말이야. 알았어. 여기 오늘 정혁 회장님 계시지? 정 회장님. 그렇지. 일본 말로 정력이 좀 쉽다 하네. 정력이 좀. 그렇지. 일본 말로. 정력이요. 하이 아랫돌이 닭강 됐어. 닭강 됐어. 여기 앞에 봐봐. 카메라 찍고 계시는 거 있지? 여기 일본 말로. 정력이 약하십니다. 정력이 약하십니다. 왜 안 해? 어우, 저 승질이 더럽게. 코미디인데 왜 웃죠? 내가 책임질게 해. 내가 책임질게. 책임져. 이거 코미디니까. 하이 아랫돌이 나가리 됐어. 제대로 한번 해. 이강국 의원님 계셔. 어? 의원님. 협회장님. 이번 말에 정력이 제일 좋으십니다. 하이 쏘됐을 때 아랫돌이 각구목 됐어. 정력이 좋아해. 경상도 여자가요. 지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일수는 안 찍어지고 잠만 자니까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열받지. 일수란 게 뭔지 아시죠? 예. 걸러놓은 집안에 우환 생깁니다. 두 달 동안 걸러놓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어쩌다 한번 해달라 그러면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잠만 자니까 여자가 신경질이 나서 열받아갖고 없는 돈에 비아그라 5알을 사가지고 싹 갈았대. 갈아가지고? 주스에 타서 먹여버렸죠. 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아그라라는 거 반개만 먹어도 효과 나는데 한꺼번에 5알을 먹여놓으니까 남자가 뭣도 모르고 완샷으로 딱 먹더니 막 아 이거 비아그라 좋긴 좋더구만. 먹는 순간부터 얼굴이 빨개지고 막 핀줄이 있어. 막 옷을 그냥 막. 야, 이 비아그라가 이게 형 벗고만 심장마비를 죽어버렸어. 안 됐다.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예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었어요? 경상도 여자가 아이고 말도 하지 마이소 아이고 죽은 놈 살려놓으니깐이 산 놈이 죽어빈대. 아이고 비아그라 이거 위험하네 이거. 비아그라라는 거는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어야지. 그걸 왜 동양 사람이 먹습니까?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 체질에 맞는 걸 먹어야 됩니다. 아니 체질에 맞는 게 좋은 비싼 얘기야? 있지 있지. 있어? 정력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집에 가시다가 포장마차에서 안 하고 드시면 돼.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먹으면 그날 밤 안 하고 못 되겠냐. 그걸 먹어야지. 새끼 없이 그냥. 이 정력이라는 거는요 정신력에서 오는 겁니다. 아이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있어. 아이 진짜 그럼 코미디언이 코미디하지 여기서 무슨 스트립쇼 아니야 멍청한 놈아. 정력이 그런 게 아니고 정력에 뭐가 아니야 이 정력에는 네가 알아? 아, 너무 잘 알지. 뭐라 이 정력에는 이 코가 큰 남자가 최고 아니야. 뭐요? 코 큰 남자가. 그럼 넌 코로 아니야? 정력 얘기하는 게 정력 남자가 코 크면 코딱지밖에 더 커. 뭔 소리를 한다고 그러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있잖아.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는데 아 코가 크면은 아 거시가 크다 그러잖아. 뭐가 커 뭐가 커? 코가 크면 거시가 크다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 놈하고 코미디래요. 아니 코 크고 거시기 크면은 코끼리는 얼마나 한 거야. 땅에 끌려다니겠네. 세상에 크다고 좋아? 크면 좋지 뭘 따져. 여기 선배님들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라고. 큰 게 들어가서 밀어 떠는 이 조그만 게 재롱 떠는 게 낫지. 너 벽시계가 손목시계보다 비싼 거 봤어? 이게 하나만 할지 둘은 몰라요. 여기 계신 사모님들 다
쉬어. 뭘 하신다고? 눈깔 사탕이라는 것도 조그만 게 입속에 들어가야지 돌려먹고 빨아먹고 두 개도 먹고 세 개도 먹고 이따시한 눈깔 사탕 입속에 들어가봐야 입천장 다 헐어버리고 이게 쓴맛인지 단맛인지도 모르고 남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좀 크면 큰 대로 살고 지금은 지금 대로 살지. 아니 그렇지. 아니 크게 하고 정력하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대중 목욕탕에 안 가는 사람이야. 대중 목욕탕에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가요. 아 거길 왜 안 가? 큰 놈들 보기 싫어서. 야,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탕에 가봐요. 웃기지도 않아요. 큰 놈들은요 목욕도 안 해요. 괜히 뒷짐지고 돌아다닌다. 번데기더라. 지금 놈들은 목욕도 못해요. 구석이 병아리처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우 저 새끼 언제 나가냐 저거. 뭘 수건으로 가리고 물빠가지고 덮고 크다고 저거 큰 놈들 보면요 되게 어렸을 적에 가난한 집 산동네 출신 보면요 엄청 커요. 와 이런 거 이게 부잣집 아들 재벌이세들 얼마나 조그맣고 지여운데. 아 이게 무슨 이거죠? 어렸을 적에 가정환경에서 차이나는 그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잣집 아들 재벌 이세들은 부모들이 허구한 날 장난감 매일 방 안에 앉아서 기차 갖고 놀지 춤 갖고 놀지 배 갖고 놀지 다른 거 갖고 놀 틈이 없어. 아 여기서는 그렇지. 가난한 집 애새끼들은 뭐 사다 주는 게 없으니 마땅히 갖고 놀 게 있어야지. 집 가진 것들이 뭘 갖고 놀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잡아 당겼다가 흔들었다 비틀었다 꽉. 어떤 놈들은 또 뒤에서 잡는데 뒤에서 뿅뿅 안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욕탕 가서 큰 놈이 들어온다. 아 저놈은 달동네 출신이 한 방에 알아버린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웃으시라고 이런 얘기도 지금 한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년 새해 오늘 창립식에 오셔가지고 크게 한 번만 웃으시면요 20분 동안 에어로비가 효과가 난다고. 이 웃음은 건강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오셔가지고요 아무 생각 없이 네. 다섯 번만 웃고 가시면 웃으십시오. 한 시간 이상을 운동하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들이 많이 웃으시고 아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이뻐집니다. 많이 웃으니까 목소리가 이뻐지면요 남자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누구야? 첫 번째 키스할 때 트림 하는 여자, 두 번째 애호할 때 때밀리는 여자, 세 번째 브라자 호프가 고장났는데도 안 버리고 묶어서 쓰고 다니는 여자. 그걸 버려야지 뭘 묶었어 그래. 브라자는 절대 묶었으면 안 됩니다. 예? 첫날 밤에 데이트하다가 모텔에 탁 들어가서 영숙이 사랑해. 그럼 여자 보나 몰라. 선수들은 안 놓칩니다. 등으로 딱 호프 속으로 여자 꿈보다 몰라 팬티 발로 예? 오늘 될 거를 다 그러니까 정대리야 목소리가 이뻐 많이 웃으세요. 여자만 목소리 좋아야 됩니까? 남자도 좋아야 돼. 남자도 여자 여러분들 남자 목소리 좋은 거, 아 뒤에 연예인 준비돼 있죠? 네 예, 준비돼 있죠. 예,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서만 하고 남은 시간 또 좋은 출연이 예.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모든 광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박나시고 건강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꾸 자리를 잡고 일어나시는데